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이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부 새마을금고가 대전동구 파남일동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2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남일동 복지만두레에서도 60만 원의 성금과 정성을 보태며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대전 중구 노인지혜가 청소년에게 효에 대한 인성을 심어주고자 효행학생에게 장학금 82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온 효행자 발굴 표창은 경로당 회원들이 푼푼이 모은 쌈짓돈으로 마련해 더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전 봉사체험교실이 국가유공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돼지 등뼈 2,000kg을 대전지방보훈청에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돼지 등뼈는 대전지방보훈청을 통해 대전 충남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CNB 뉴스 이혜선입니다.